걸으며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매화 산수유, 벚꽃이 차례로 피고져 꽃놀이 가기 좋은 요즘입니다. 이제 곧 향이 매혹적인 꽃이 핍니다. 이름도 아름다운 미선나무 꽃입니다. 좋은 향과 함께 미선나무가 건네는 의미는 제법 큽니다.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일석일종의 한국 특산식물입니다. 열매 모양이 부채를 닮아 꼬리 미자, 부채 선자를 써서 미선나무라 부릅니다.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지만 7년이 채 안 돼 해제됐고 지금은 5곳의 미선나무 군락지만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은 충북 영동과 전북 부안이 각 한 곳, 충북 괴산이 세 곳 지정돼 있습니다. 충북 괴산은 미선나무 군락지가 많을 뿐더러 미선나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곳입니다. 그중 한 곳이 속리산 국립공원 가운데 쌍곡계곡 입구에 있는 푸른 농원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3월 말이면 미선나무 축제를 엽니다. 푸른 농원 우종태 대표는 1994년부터 미선나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재배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항산화 효과, 항암, 항염 효과, 미백 효과까지 다양한 효능이 검증됐고 의료와 화장품 관련 특허만도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또 하나, 미선나무는 슬로푸드 국제본부가 진행하는 세계의 전통 음식과 음식문화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인 맛의 방주에 등재되어 미선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맛도 선보입니다. 푸른 농원에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축제가 열리며 4월 2일까지는 미선나무 전시가 열립니다. 미선나무를 활용해 묘목 심기, 비누와 스킨 만들기 등의 체험, 미선나무 분재와 꽃꽂이, 사진 전시, 그리고 유기농의 고장인 괴산의 농특산물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선착순 100명, 그리고 이름이 미선인 분에게는 미선나무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미선나무 축제를 다녀온 분들은 꽃의 향과 아름다운 자태에 반해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미선나무의 꽃은 모든 슬픔이 사라지다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향을 맡으며 슬픔과 고뇌, 스트레스를 덜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